안녕하세요. 1분 열매 앵커 열매둥이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부터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까지 발생했던 규모 7.8의 지진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열매는 지난 2023년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모금을 진행했고 KCOC와 함께 약 135억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지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와! 현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6일 KCOC가 주관하여 사랑의 열매와 함께 서울에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그 후 1년 일하는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사랑의 열매 황인식 사무총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랑의 열매와 함께 지진 피해 지원에 참여한 NGO 단체와 다양한 관계자들의 사업 성과를 비롯해 지진 피해 긴급 지원 사업 및 특별 모금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1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 작업에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이 재고조되는 자리였는데요. 다른 복구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1분 열매였습니다.